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어느 만화든 라이벌은 꼭 존재하죠. 코난에겐 궤도키드가, 지우에겐 로켓다니, 이누야샤에겐 코우가가, 그리고 해바라기반엔 장미반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해바라기반 숙명의 라이벌 장미반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전세계 신동이 다 모인 우리 장미반. 장미반 원생만 100명이 넘는다는 썰이 있죠. 그 비밀을 한번 털어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떡잎 유치원엔 총 3개의 반이 있죠. 벚꽃반, 해바라기반, 장미반. 존재감이 공기 수준인 벚꽃반은 퇴장해주시고요. 나머지 두 반, 해바라기반과 장미반은 숙명의 라이벌이죠. 여러분, 장미반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첫째, 눈썹이 마른 목골로 올라가야 합니다. 둘째, 썩소를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야비해 보이는 웃음은 덤. 짜짜잔, 장미반상 완성. 전세계 신동이란 신동들은 다 모인 장미반. 딱 봐도 상대가 안돼 보이지만 맨날 떡발리죠. 장미반은 짱구의 장난감이라는게 학계의 전설입니다. 축구, 야구, 평범한 스포츠부터 컬링, 붕어 던지기, 쓰레기 던지기, 고구마 캐기까지, 이러다가 나중에 숨쉬기 대결까지 하겠는데요. 대결 패턴은 정말 단순합니다. 스텝 1, 우리의 입털기만 냅 치타가 영역 표시를 하며 도발을 합니다. 스텝 2, 짱구가 본의 아니게 뼈를 때립니다. 스텝 3, 치타가 열폭하며 갓스팩 전학생을 소개합니다. 스텝 4, 대결 시작! 스텝 5, 처음엔 해바라기반이 지다가 파이널 스텝, 유리의 리얼 소꿉놀이 버프 한 스푼, 짱구의 엉덩이 필살기 한 스푼으로 역전! 장미반은 또 패배! 그렇게 전학생은 하루만에 순삭되는 패턴의 무한반복인데요. 대체 장미반은 몇 명인데 맨날 신동들이 전학 오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렇게 맨날 왔다갔다 물갈이 쩔어주시는 장미반이지만 떡잎말 방범대처럼 고인물 6인방이 있습니다. 먼저 자랑담당 치타, 남일 선생님의 수제자로 맨날 호피무늬 옷을 입죠. 입털기 만렙에 주로 해바라기반 도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입만 실컷 털고 하는 건 별로 없죠. 패배, 패배, 패배. 심지어 짱구는 아직까지 치타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짱구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스펙은 대단한데요. 6살짜리가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한다고 하죠. 다음은 병품 담당 준호와 광태. 얘네들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 손. 사실 저도 이번에 영상 만들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1기부터 나왔는데 안습이죠. 얘네는 대결보다는 훈자이케의 하드 카운터로 더 큰 활약을 합니다. 앞으로 더 큰 활약 부탁드리고요. 부잣집 외동아들 담당 김수빈은 수지 등장으로 분량이 짜게 식긴 했지만 주로 돈자랑하다가 짱구에게 털리는 역할입니다. 한 번은 짱구에게 밀려 다리를 접질렀다가 부모 싸움으로 번졌죠. 이 집 푸들 파트리샤는 짱구에게 삭발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온 가족이 짱구 가족과 악연입니다. 그리고 금사빠 담당 소라와 예슬이가 있는데요. 취향이 독특해서 훈이, 짱구, 맹고에게 반했었죠. 어째 장미반도 정상인은 없어 보이네요. 본격적으로 장미반의 용병들을 탈탈 털어볼까요? 해바라기반과의 승부에서 0승에 빛나는 우리 용병들. 신기한 건 나이가 6살인데 경력은 20년, 30년이 기본이죠. 스포츠 영역 신동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구 신동 네마루 선생. 유럽에서 10년, 정글에서 10년 수련했다고 하는데 허무하게 짱구의 엉덩이 슛에 패배합니다. 줄다래기 신동 포동이. 어린이 씨름대회에서도 우승한 덩치들인데 떡잎말 방범대의 웃기기 작전으로 줄다리기는 패배. 대주신동 장미반의 우사인 볼트 번개. 장미반답게 처음엔 이기지만 훈이가 넘어져 다같이 어깨동무하고 뛰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무승부. 이외에도 볼링신동 공회전, 테니스신동 근육통, 장미반 골프 챔피언 6기가, 컬링신동 컬링 굿맨까지 모두 패배하죠. 다음은 비스포츠 영역. 먼저 20년간 수련한 쓰레기 던지기의 달인 후지동 선생. 개인 쓰레기까지 가지고 다니죠. 훈이와의 대결로 승천하는 드래곤볼, 회오리 바람턴 필살기까지 써보지만 역시나 짱구의 엉덩이 기술 한 번에 좌절합니다. 텃밭 농사짓기가 취미라는 고구마 캐기 신동 고구미도 처음엔 줄줄이 잘 캐는 듯 했지만 짱구가 전설의 왕고구마를 캐내면서 패배. 전국 최고 블록 쌓기 신동 최고봉, 캐릭터 도시락 딸인 도그림 선생.
금붕어 건지기 신동까지 모두 패배합니다. 이로써 세계관 최강자는 짱구인 걸로 확정! 짱구를 공식 장미방 킬러로 임명합니다. 장미반은 그나마 라이벌로 종종 출연하는데 벚꽃반은 차은주 선생님 말고는 존재감이 없죠. 벚꽃반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하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맘때!